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기분 괜찮습니까? 네. 근데 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공연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? 네. 그리고 우리 밴드를 최근에 아신 분들 계신가요? 이건 좀 아쉽네. 아무튼 네, 뭐 처음 알았든 처음 왔든 다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혹시 뭐 오시는 길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 들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저런 뭐 유튜브 멤버십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멤버십이라는 거 아시죠? 여러분 다 MZ니까 네. 그 멤버십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걸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오시면 이 공연 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굉장히 재밌고 퀄리티 높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제주도라는 데 가서 거기서 또 수족관에서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. 굉장히 멋진 영상이니까 그걸 피트 앨범이라는 플랫폼에 담아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거든요. 네. 뭐 온라인으로도 팔고 있지만 지금 오신 김에 나가는 길에 바로 있습니다. 라이브에 낙후하게 공간 파트 연구라는 타이틀로 키트 앨범이 있으니까 혹시 이 소식을 모르셨던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,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공연 끝나고 연말 제대로 즐기시길 바라고요. 내년에는 저희는 또 한층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네, 좋은 음악들로 만나게 되길 또 바라겠습니다. 2022년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2022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단독 공연도 많이 했는데요. 지금 와서 이렇게 2022년 마지막 날 생각해보니까 오늘을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, 오늘 정말로 피날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. 진짜로 함성 소리를 이렇게 큰 공간에서 듣는 거는 정말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. 항상 느끼지만 그 열정을 아무 때나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연주하고 노래할 때 항상 이렇게 큰 함성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힘든 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우 오셨나? 저희 내일도 여러분 덕분에 1년 내내 정말 행복했거든요. 정말 감사하고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이제 내일이네요. 내일 1월 1일인데 저희가 낸 새로운 싱글 음원이 공개가 됩니다. 저희가 진짜 엄청 주변에서 왜 이렇게 바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2022년을 진짜 엄청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저께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야 그때 올해 나온 게 스트릭스 한 세 하나밖에 없어? 저는 진짜 한 여섯 곡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. 근데 네, 그래서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바쁘게 지냈는데 공연도 많긴 했지만 뭐 작업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22년에 스트릭스 한 세 한 곡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내년
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새로운 음악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12월 말에 그냥 발매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1월 1일 우리가 뭐 서로 뭐 세뱃돈 주고 뭐 선물 주고 부담을 개개인이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1월 1일 분명히 울적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. 아까 얘기했던 새해 다짐의 연장선상에서 울적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심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정신없이 바쁘다가 저녁이 되면 아 2023년이네 이러면서 또 뭔가 허무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시간 중에 그 시간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내일 6시지 6시에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. 오늘은 다들 술 엄청 먹고 막 밤새고 그 시간 전까지는 제정신들이 아닐 것 같아서 원래 12시는 낮 12시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때는 다들 숙취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6시에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. 이 곡은 제목은 인천인 이야기라는 곡이고 뭐 라이브에서는 사실 가사가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서 뭐 내일 들면 잘 들을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헤어짐의 순간보다는 그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고 커플들도 있고 한데 그 분명히 지쳐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. 그죠? 다들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니지? 연애를 해봤거나 이별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지쳐가는 과정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정작 헤어짐의 순간보다 사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거는 그 지쳐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 안녕하고 헤어지자 했을 때 서로 뒤돌아 설 때는 그 순간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겠지만 사실 지쳐가는 과정은 굉장히 긴장해요. 몰라요. 짧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. 하루만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지쳐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.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 만든 곡입니다. 그래서 내일 뭐 나오면 음원으로 잘 또 나가면 여러분 거니까 잘 즐겨주시고 오늘은 제가 라이브에서 처음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
정말 뭐 마지막 곡을 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고 정말 작년 혹은 뭐 특히 재작년 같았으면 정말 꿈 와 언제 가능할까 라고 했던 그런 순간이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넬슨을 특히 같은 공간에서 뭔가 넬슨 공연을 제대로 해야 한 해가 잘 끝난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아니죠. 한 가지 이유도 우리가 그러지 못했었고 작년에는 절반의 성공 약간 소리가 없는 연주와 노래만 있는 그런 연수를 묻죠. 박수와 올해는 비로소 이렇게 다시 뭔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미리 여러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내일 또 1월 1일이고 또 일요일이니까 오늘 한껏 즐기시고 하지만 또 한 해 마지막 날에 사고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정말 즐거울 수 있을 만큼만 잘 즐기시고 조심해서 다들 돌아가서 돈 많이 먹고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.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제목을 가진 곡을 마지막 곡으로 선정하게 돼서 그게 좀 죄송스러울 때문이에요.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 반가웠고 고마웠고 마지막 곡 믿어서 만들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언제나 기억해
맛있지. 아.